한 번에 오차가 나. 그럼 클라이언트는 그 한 번에 오차로 그 툴을 안 써. 그렇게 그런 게 생겨버리면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더 이상의 그 툴에 대한. 얼마나 전에 좀 한 시간 넘었지 당연히. 한 시간 반 2시간. 그래요? 또 제 채널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좀 공통 관심사 중에 하나가 네. 내가 느끼로는 네. 컴퓨테이션 디자인이라는 거 아시죠? 형이 생각하는 네.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은 뭐예요?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이라고 하면 누가 그런 질문을 하면 좀 이렇게 답하고 싶어요. 뭐 떡볶이를 먹으러 갔어. 맛이 뭐 이거 매워요라고 내가 물어봤는데 아 이거 뭐 아 그거 그냥 뭐, 파라메트릭 디자인에서 답하는 거 아니었어요? 뭐 파라메트릭 디자인이랑 컴퓨테이션 디자인이랑 같이 일단 형은 뭐 개념적인 거 같고 비슷한 거 같아요. 네. 예를 들어 생각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네. 예를 들어 그걸 얘기를 했을 때 아우 정말 매워요 뭐 너무 매워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예를 들어 1부터 10까지 중에 얼마만큼 매워요? 그 역시 거기서 선택하는 숫자는 본인의 개인적인 걸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알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의 스펙트럼 중에 이게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먹었을 때 내가 생각하는 숫자가 있을 테고. 그러면 그것들을 통해서 뭔가 논리를 찾을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그게 뭐 통계적인 어떤 결과물이 될 수도 있을 테고 하겠지만 그런 로직들을 세워가는 과정들이 컴퓨테이셔널 디자인과 파라메터 디자인의 시작인 것 같아요. 파라메터를 만드는 거는 파라메터는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의 인풋이니까 일단 그런 식으로 당연히 생각하는 사고를 갖는 거는 당연하고 그걸 과연 내가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을 갖고 왔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남주 씨가 먹었을 때는 맵기가 6도인데 6인데 내가 먹었을 때는 4네? 그럼 왜 이 사람은 6인데 왜 이 사람은 4일까? 그거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라도 내가 그걸 모르겠어요. 룰을 세우든 뭘 하든 이 차이점을 갖고선 그러면 나는 5가 되는 떡볶이를 만들 거야 라고 하려고 하면 이거 두 개를 예를 들어 섞어가지고 하든 방법이잖아요. 두 가지 섞으면 5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어쨌든 둘이 뭐 느끼기에 뭔가 그런 식의 어떤 방향성을 찾아가는 거를 세팅하는 게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과값이 아까 말한 것처럼 니네가 5를 원한다면 난 5를 줄게 자, 오. 뭔가 할 수 있잖아요. 그 네. 형도 컴퓨테이션 디자인 쪽을 물론 네. 약간 다르긴 하지만 또 앵글 관점에 따라 좀 달라질 네. 수 있는데 그 BIM과 그러니까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하게 되면 컴퓨테이셔널 띵킹을 하게 되면 네. BIM이나 그런 그 밸류 엔지니어링 이런 걸 할 때 좀 편하지 않나요? 도움이 되죠. 왜냐면은 모든 거는 다 이밸류에이션이라는 평가라는 거를 거치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평가를 거치는 이유는 하나예요. 이걸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이게 더 디벨롭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를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내가 뭐 시험 보고 점수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거에서 A라는 거를 구현을 했을 때 예를 들어 뭐 파라메틱 디자인이든 컴퓨테이션 디자인이든 뭐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알고리즘을 따지면 A라는 걸 했을 때 나온 결과물과 B라는 거에 나온 결과물을 내가 뭐가 좋은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에 있어서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툴로서는 당연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파라메트릭 관련 그런 어떤 사고 방식이나 컴퓨테이션이라는 말 자체가 결국은 약간 산술적인 계산을 그런 결과물이라는 개념이 되잖아요. 그럼 결국은 산술적인 걸 하기 위해서는 숫자적인 인풋이 들어와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거에 대한 가치를 어느 정도는 그런 식으로 좀 정립을 할 수 있는 하는 방향에서는 사실은 이미 그런 걸 떠나서도 본능적으로 모든 사람이 생각을 해요. 그렇게 그냥 그렇게 표현을 하고 내가 나무로 창을 내고 싶어 햇빛을 많이 들어오기 위해서 근데 개념적으로는 아 이 정도 창이 들어오면 너무 창을 크게 만들면 너무 눈부실 것 같은데 그럼 좀 줄여볼까? 일반적인 사고의 방향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어떤 수치화 시키고 그거에 대한 로직을 찾으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걸 계속 늘렸다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맞는 그 과정을 찾아가는 그 방향성이 생기고 내가 속된 말로 시간 허비 안 하면서도 최대한 어느 정도 최적화할 수 있는 방향성이 생기니까 그런 면에서는 되게 좋은 방법이고 새로운 방법이라기보다는 네 그걸 구체화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네. 건축과 학생도 그렇고 뭐 대학원생도 마찬가지고 네. 뭐 심지어는 고등학생들 이런 친구들이 그러니까 형의 어떤 개인적인 관점이 네. 코딩을 배우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죠. 코딩을 배우는 거는 사실은 뭐 코딩이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솔직한 얘기로 일기만 잘 써도 될 것 같아.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본인의 사고의 흐름을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코딩이라는 거 아시다시피 뭐 그 코딩이라는 것도 결국은 내가 생각했던 어떤 논리를 구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코딩이 좋은 거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그게 되고
그리고 코딩을 계속 디벨롭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평가를 내가 당장 확인할 수 있고. 그러니까 코딩이라는 일기는 누가 평가 안 해주지? 그러네. 일기는 좀 이상하다. 일기는 좀 이상하다. 그냥 뭔가를 그냥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를 그래 글을 쓰는 거라고 생각해. 뭐 정리를 하고 그거 다 옛날식으로 따지면 왜 마인드맵이라고 알죠? 이렇게 막 도면 하해가지고 내 생각의 꼬리를 정리하는 거.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코딩이 좋은 거는 그렇게 내 생각을 정리할 수 있다는 거 하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당연한 얘기지만 그 생각에 정리된 아웃풋을 어느 곳에든 쓸 수 있는 하나의 도구를 만들었다는 거. 그런 면에서는 생각이 도구가 된다는 거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코딩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뭐 BIM 쪽도 네. 이렇게 어쨌든 툴을 쓰지만 툴을 네. 좀 더 이렇게 딥하게 다루려면 결국 코딩을 또 다 해야 되지 않나요? 그쵸. 뭐 예를 들면 모든 툴들이 내가 원하는 툴로 딱 나와 있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좀 없어요. 아니면 뭐 있다 한들 뭐 비용적인 거나 시간적인 측면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나는 이만한 프로젝트 프로그램에 요거가 필요해. 근데 요거 때문에 결국 모든 플랫폼을 일로 옮길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럼 난 요것만 연동시키고 싶어. 요 기술만. 그럼 그거를 예를 들어 원천적인 어떤 로직을 내가 알아서 그걸 코딩화하면 이 기술을 갖다가 내 거로 끌어올 수도 있는 거일 테고. 아니면 얘를 연동을 해가지고 얘만 쓰면 되는 거잖아.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코딩이라는 거가 주어지면은 내 툴박스가 넓어지는 거죠. 더 없던 툴도 만들 수 있고. 예를 들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도구들 중에 뭐 삼색 펜이 있거나 아니면 뭐 이쪽은 형광펜이고 이쪽은 볼펜이야. 아 이거 하나만 있으면 난 다 돼. 그럼 굳이 내가 뭐 볼펜 따로 타고 이거 따로 안 해도 되잖아.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코딩이 이피션시를 높여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고, 그리고 좋은 거는 그걸 하나를 코딩을 통해서 나만의 툴을 만들고 그걸 뭐 플러그인이든 에디인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게 정말 나만의 계속 툴박스에서 계속 쌓여가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되게 좋죠. 그러면은 그 코딩이라는 게 굉장히 네. 넓잖아요. 폭이. 그쵸. 그러면 내가 이제 형이 말씀하신 것처럼 BIM 쪽으로 갈 거야. 그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가고 싶은데, 그러면 코딩을 어떤 형식으로,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 게 좀 더 효과적으로, 형이 뭐 이제 매니저 입장에서. 그냥 진짜 만약에 현실 실무적으로 따지면, 뭐 그게 다이나모가 됐든, 그래스하퍼가 됐든, 일단은 기본적으로 결국 다이나모나 그래스하퍼도 만들어진 배경이 그 기존에 제공되는 툴로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일반적인 유저가 할 수 있게끔, 그걸 옛날로 따지면 정말 완전 맨땅 헤딩하는 스크립팅인데 그걸 유저 인터페이스를 좀 해가지고 만들어준 거니까 그것도 따지면 코딩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물론 이제 거기서도 물론 이제 제약 조건이 있어가지고 더 이제 순수한 코딩으로 가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코딩을 갖다 배우는 측면에서는 그 프로그램 자체를 좀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거예요. 너무 코딩만 먼저 배우기 시작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프로그램을 배우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왜 이렇게 디벨롭이 됐는지를가 결국은 요구를 그러니까 모든 툴은 다 필요가 있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상에는 필요가 없는 툴은 없어. 필요가 먼저 생기니까 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툴을 배우면서 얻게 되는 그런 게 있는데 너무나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거를 좀 잘 모르고 나는 이거 스크립팅으로 다 할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해버리면 되게 그 스크립팅으로 하는 여러 가지 그 뭘까 모델링을 할게요. 그럼 모델링은 계속 그대로야. 정체가 돼. 왜냐면 난 항상 그냥 내 스크립팅으로만 툴을 하니까 단지 내가 만든 모델을 레빗에다 빌드업하느냐 라이노에 빌드업하느냐 아니면 카체에 빌드업하느냐의 차이지 뭐 그 안에 들어있는 순수한 그 툴의 관점에서의 걸 놓칠 수가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스크립팅을 배우는 것도 중요한데 너무 이 스크립팅에 오리엔트 돼 있다 보면 그런 툴이 주는 나의 배울 수 있는 그런 경험치도 좀 잃어버릴 수 있는 건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같이 약간 디베이트. 저는 약간 반대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그렇죠. 예. 그 형이 말씀하신 그 의도와 뭐를 지적하시려는지는 아는데 그냥 거기다 하나 그냥 더 첨언을 하면은 그러니까 좀 같이 가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물론이죠. 그건 물론이죠. 특별히 네. 그 우리 컴퓨테이셔널 디자이너들이 일단은 코딩을 하고 스크립팅을 짜고 알고리즘을 짜지만 결국에는 뭔가를 그리고 만드는 건데 이 그리고 만들 때 이게 코딩만 짜서 할 수 있는 거는 당연히 불가능하죠. 왜냐면 그거에 대한 그 피드백이 없기 때문에 경험도 없기 때문에 색들이 과연 저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랑 일하게 되면은 숫자를 색으로 섞는 그러니까 숫자를 아 다시
색을 만들 때 숫자를 써서 썼는데 네. 이게 과연 머릿속에 그려지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가치 공부를 하면서 제 주장은 가치 공부를 하면서 어떤 특정 단계에 왔을 때 내가 코딩을 하면서 이게 머릿속에 렌더링이 돼야 되는 내가 그쵸, 하나의 그쵸. 어떤 액션을 네, 줬을 때 네. 펑션을 만들었을 때 펑션의 파라미터들 바뀌었을 때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시각화가 될지를 머릿속에 렌더링을 거는 훈련 그 동시에 내가 왜냐면 2D에서 줄 수 있는 그 인터벤션이 있거든요. 디자인할 때 너무 코딩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면서 밀고 땡기고 하는 이런 게 또 따로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했을 때 내가 이렇게 이렇게 디자인 인터벤션을 줬을 때 과연 그게 어떻게 코딩에서 그게 그 인스트럭터가 나올 수 있냐를 동시에 양쪽으로 계속 고민을 하는 게 좀 더 일정 특정 단계에 올라가면은 그 컴퓨테이셔널 디자이너들은 다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와 같지 않게 그런 능력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네,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코딩을 해야 될지를 클리어하게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식의 툴들 이런 것들을 항상 확인을 하고 거기서의 왜냐면 내가 모든 거를 다 크리에이션 할 수 없으니까 각각의 소프트웨어들의 장점들 그리고 장점들을 내가 미믹해 가지고 나의 거를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것들은 항상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툴을 만든다고 하면 뭐 예를 들어 그거예요. 내가 만약에 뭘 만들고 툴을 만들고 싶으면 아, 망치는 어떻게 생겼는지 그쵸, 많이 경험이 뭐는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고 앞에 맞아. 뒤에 이걸 붙이고 이걸 알지 내가 아 난 이 못을 어떻게 봐 너무 내가 뭐 원시인처럼 처음부터 없던 걸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또 네. 해보지도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까도 말했지만 항상 모든 거는 만들어 놓고 이벨리에이션을 해야 돼요. 내가 만든 툴이 저거보다 과연 얼마만큼 효율적인지 효율적이지 못하다면 그걸 차용을 하든 아니면 이걸 디벨롭을 하든 다음 단계를 가야 되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항상 확인을 하는 차원이 필요하고 뭐 가능하다면 그게 실무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뭐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으면 더 좀 응속적으로 이렇게 서스테이너블하게 디벨롭을 할 수 있는 좀 계기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툴은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회사에서 툴을 만들었어. 어 근데 이번 뭐 예를 들어 레빗2020에는 어 이게 기술이 들어가 있네? 이런 경우 많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이 툴을 안 써. 왜냐면 여기서 이미 나와 있고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건 쓸 필요가 없잖아요. 대신에 이제 거기에 문제점을 찾지. 거기서 또 우리가 디벨롭 할 건 뭐냐. 그러니까 툴들은 항상 거의 지금은 모르겠어요. 저희 환경에서는 커스텀을 만들고 하면 어느 순간에 일반 오토데스크나 이런 데서 뭘 만들어. 항상 뭘 만들면 만들어.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가고 있어요. 저 여기서 네. 내가 해도 말을 해도 되나? 아, 예. 해도 돼요? 네, 하세요, 하세요. 예. 근데 네. 그게 그 전 좀 약간 생각 달리해요. 그러니까 뭐 리인벤팅 휠이라는 얘기 많이 하죠. 네. 예. 자꾸 바퀴를 재발명하지 마 이러는데 바퀴를 재발명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리인벤팅 휠을 하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뭔가를 인벤팅을 하거나 네. 했을 때 이걸 좀 잘 파악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제가 만약에 형같이 우리가 뭔가 툴을 만들었어? 그러면은 당연히 오로데스크 큰 회사에서는 지네가 뭐 사거나 개발하거나 네. 만들겠죠.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우리는 이걸 버리고 넘어가면은 형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그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버린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어떤 툴이냐에 대해 다른데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네. 툴들은 계속 디벨롭을 해야 되는 건 확실해. 왜냐하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툴들을 디벨롭을 하면서 우리의 방향성이 생기는 것도 생기고 여러 가지 모르겠어요. 어떤 표현을 뭐 하는데 사실 가장 베스트는 인하우스 툴을 쓸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주어지고 그거에 대해서 저쪽도 동의를 했을 때 제가 버리게 되는 포인트들이 여러 가지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 툴을 갖다가 협업을 할 경우, 아니 모르겠어요. 좀 얘기가 좀 길어질, 그 좀 더 딴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 툴이라는 거를 내가, 나만 쓰는 툴이냐, 아니면 이거를 프로젝트 와이즈로 같이 쓰는 툴이냐,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고. 근데 무슨 포인트인지 알 것 네. 같아요. 근데 네, 이제 네, 저는 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아, 그냥 이게 높아시네, 네, 듣는 네, 네, 네. 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레벨이 많이 있는데, 완전 로우 레벨에서 정말 이거는 이 툴이나 저 툴이나 다 똑같이 쓰는 그런 알고리즘들이 있잖아요. 어차피 이거는 이거나 저거나 상관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것들을 두 번, 세 번 단계로 조합을 해가지고 특정 타스크를 하는 레벨이 있을 거고, 그냥 그 윗단에 인터페이스 레벨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이제 이걸 해서 우리가 뭔가를 만들었었던 특정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근데, 특정 문제를 푼 툴이 나왔네? 그래서 이걸 쓰는 것도 오케이.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그럼 이제 특정 문제는 어쨌든 풀렸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프로젝트를 계속 하다 보면 다른
약간 슬라이틀리 다른 특정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지 여지가 없지. 얘는 여지가 없지. 여지가 없어요. 근데 그치.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스택이 되는지 알기 때문에 거기에서 튀익해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인터페이스 살짝 바꿔도 되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프로블링 솔빙 능력이 커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뭐 발명 이미 있는 걸 재발명하지만 이런 관점이 아니라 어떤 문제를 어떻게 엔지니어링을 하고 어떤 단계에서 어떻게 패키징을 해가지고 이것을 솔브하고 그 다음 거는 어떻게 그 다음 거는 어떻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어떤 그러니까 저는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문제가 오면 이 문제를 풀지 않아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뭔가를 만들거든요. 그럼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뭔가를 만들면은 걔네들 계속 비슷한 문제들이 왔을 때 풀 수 있는 애들로 계속 트윅을 해 나가면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어요. 그럼 얘들 또 한 대 묶으면 또 다른 뭐가 나오고 또 다른 뭐가 나오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이건 제 얘기를 하는 건 아니어서 제가 아니 무슨 포인트인지 알아요. 정말 네. 그게 되게 그렇게 리니어하게 디벨롭이 가능해야지 어떤 나의 지식도 축적이 되고 그거에 대한 노하우도 쌓이는 건 맞아요. 정말 그건 100% 공감해요. 근데 이제 항상 초점은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좀 객관적인 이밸류에이션 항상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거에 얽매이지, 그러니까 이걸 버리란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경우 있어요. 저 솔직한 얘기로 저 이렇게 가끔 아래에 있는 친구들이나 그 디벨롭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일을 할 때 이런 툴들이 필요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이런 식의 툴을 디벨롭했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나 했어. 지금까지 잘 쓰고 있었네. 근데 새로운 예를 들어 뭐 다음 버전의 어떤 소프트웨어가 그 툴의 기능들을 갖고 나왔어. 그럼 항상 테스트를 할 거 아니에요. 이거와 이거의 차이점 이런 거에 차이점을 했을 때 문제가 생겼으면 당연히 이 친구들은 이거에 대해서 보완해서 이걸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것들을 할 때 그 모르겠어요. 그것도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좀 뭐라 하긴 뭐하지만 똑같은 거를 계속 뭐 디벨롭하는 것도 좋기는 한데. 오히려 이 친구들 그러니까 이쪽 사이드에서 디벨롭을 하는 거를 얘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성 있게 활용하되 내가 원하는 식으로 트윅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으로 오히려 플랫폼을 좀 바꿔가는 방법으로 가는 게 조금 리스크가 좀 줄 수도 있고 좀 시간적인 것도 좀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친구 입장에서도 이 툴을 익숙하게 익히면 그러니까 이 툴의 어떤 그런 기능성을 익히면서 그 다음 단계의 한계점을 파악하기에 조금 여유를 가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렇죠? 네, 네. 그런 부분들 뭐 예를 들어 트랜슬레이션 툴이야. 파일 포맷이 정말 단순하잖아요. 목적은 근데 파일 트랜슬레이션은 이거에서 이거로 바꾸는 건데 우리가 그걸 커스터마이즈 툴을 해서 뭐 예를 들면 뭐 카티아 모델을 뭐 이 지오메트리를 레빗으로 갖고 들어오기 위해서 이거를 익스포트를 뭐 어떤 포맷으로 해서 뭐지 그거를 뭐 라이너로 가져가서 라이너에서 뭐 STP로 바꿔서 이걸 각시 라이너로 레빗으로 들어오되 여기 있는 메타 정보를 갖다 고스란히 읽어가지고 다시 여기다 드레스업을 해. 그걸 우리가 예를 들어 커스터마이즈 툴을 만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예를 들어 여기서 익스포트를 바로 레빗으로 할 수 있는 게 생겨버렸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넘기되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걸 커스터마이즈를 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익스포트 해주지 못하는 정보를 우리는 여기서 드레스업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얘의 잠재성이 훨씬 크죠. 그러니까 얘도 당연히 디벨롭을 해야 돼. 거기서도 할 말 있는데 그냥 네.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항상 그냥 회사적인 차원에서는 아 근데 이해가 네. 돼요. 네. 그냥 항상 이렇게 야 기존에 있는 거면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해 약간 이런 생각이에요. 벌써 이게 안 돼 하면은 네. 그것도 대기 만드는 게 아니지 물론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그게 예. 네. 아니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부터 우리가 디벨로퍼하는 친구들한테 야 이거 나왔으니까 하지 마 이럴 수 없어요 당연히. 그럼 큰일 나는 일이에요. 그럼 정말 너 나가 이거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대신에 이제 그거에 이걸 좀 이벨류 태줘. 이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이별을 태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문제점을 알려줘. 그럼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우리는 그럼 그걸 포커스 좀 맞춰보자가 되든 뭔가 아니면은 이 툴과 컴퓨팅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그 우리의 툴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차원의 것들이 있긴 한데 네, 무슨 항상, 포인트인지 알겠어요. 항상 이렇게 네. 상황이 변하고 네. 또 시간이라는 것도 있고 또 오버 엔지니어링 그렇죠. 할 필요도 없고 왜냐면 회사에서는 이 소프트웨어도 나의 투자야. 이거 돈 주고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돈 주고 쓰는데 여기 있는 기술을 굳이 활용 안 하고 내가 또 돈을 들여가지고 그렇지. 디벨롭을 한다? 이거 사실 매니지먼트 차원에서는 쉽지 않은 결정일 수 있거든요. 시간 네. 뭐 4명, 5명이 뭐 한 반나절 일하면 그것도 회사 그렇죠. 입장에서 엄청난 리소스가 그래서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알다시피 어떤 하나의 툴은 개발되는 게 개발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QA/QC를 하잖아요. 근데 그 QA/QC 과정이라는 게 사실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도 우리가 어디까지 QA/QC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또 한계점도 있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약간 기존의 어떤 그런 소프트웨어에 의존하는 부분이 조금 더 편안한 포인트들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문제 물론 그거에 대한 걸 놓치면 안 되지. 왜냐면 우리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우리 걸 디벨롭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되게 네, 그래서 소프트웨어 디벨롭 팀이랑은 항상 얼르고 다니는 게 좀 있어요. 그 친구들도 그 친구들의 그게 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하여튼 항상 왜냐면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필요에 의해서 뭔가를 만들긴 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거를 잠재성을 보고 만들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걸 뭐 투자라고 할 수도 있고 R&D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런 환경 자체를 설정함에 있어서도 방향성을 구축하는 측면에서는 기존의 것들이 도대체 인더스트리에서 무슨 툴들이 왜 튀어나오고 있고 뭐 이런 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방향성을 우리가 조금 더 같은 방향에서 앞서가든 뭐 아니면 그 방향성과 다른 방향성의 것들은 안 갈 건데 우린 얘가 필요해. 그럼 우리는 거꾸로 우린 어떻게 보면 이쪽에 인베스트먼트를 더 해야 되는 거죠. 얘는 어차피 어느 정도 갈 방향이니까. 그러니까 트랜슬레이션 같은 경우 파일 포맷 바꾸는 거 그럼 점점 지금 늘어나잖아요. 어떤 파일 포맷 여기서도 그런 소프트웨어 간의 그런 것들은 계속 발전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자체보다도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될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거는 남주 씨가 일하는 영역과는 우리가 영역과는 일하는 좀 다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디벨롭이나 어떤 디벨롭 자체가 우리의 골이 되느냐 아니면 그거를 서포팅을 해가지고 제3의 무언가가 우리의 골이 되느냐. 아, 저는 이건 좀 다른 것 같아요. 버릇상 네. 뭐 디자인 프로그램이든 아니면 그냥 네. 뭐 엔지니어링 프로그램 문제가 있다고 치면 그 문제를 어떻게 풀지? 어떻게 하면 저걸 안 된다고 하면 대기 만드는 게 그런 마인드는 최고죠. 저는 그래서 그냥 저 하이어를 하겠습니다. 작용 반작용으로 네. 미딩하다가 뭐 안 되면 네. 가서 보는 거죠. 뭐가 안 되는지 왜 안 되는데 그게 막 필요했죠. 연락 오면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본질적으로 맞아요. 그런 툴 개발에는 가장 필요한 게 집착이 필요해. 집착이 필요하고 되게 그 퍼펙션을 추구하는 그게 필요하지 않으면 확실하지 않아서 이렇게 되게 웃긴 거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거예요. 우리가 가끔가다 툴을 클라이언트한테 이제 딜리버리 할 때가 있어요. 근데 툴을 딜리버리 한다고 말을 하면 그게 되게 조심스러운 거는 걔가 예를 들어 뭐 100번의 결과를 내는데 한 번에 오차가 나. 그럼 클라이언트는 그 한 번에 오차로 그 툴을 안 써. 그럴 수 있죠. 그런 게 생겨버리면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더 이상의 그 툴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툴 개발은 항상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클라이언트랑 컨트랙을 할 때도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바이 프로덕트로 나오는 그런 툴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돈을 더 주더라도.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조심스러운 거죠. 툴 개발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니까. 하여튼 모르겠어요. 약간 좀 근데 포인트는 항상 그런 아까 코딩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이런 거, 대화도 가능하려면 코딩 기술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해는 당연히 필요한 것 같아요. 당연히 필요한 것 같고 네. 뭐 요즘에는 뭐 굳이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도 비단 건축뿐만이 아니더라도 원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특별히 이제 BIM이니까 네. 그 다른 것들보다도 이제 형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의 그 트랜스포메이션이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일 때 어떻게 변형이 되냐 이 변형될 때 과연 어떠한 그 매핑 그러니까 여기서 A랑 B에서 매핑이 될 때 네. 과연 어떻게 최소한의 정보 손실을 그쵸. 갖고 가져가고 다시 이거만 리버스로 변환했을 때도 이게 얼마큼 그 릴라이어블하냐 데이터가